얘네는 옵션이에요. 네. 얘네는 같이 올려주세요. 야, 불 꺼줄게. 야, 불 끄니까 안 보인다, 안 되겠다. 야, 저 언니 기립했는데? 일어나서 찍는데? 얼굴을 찍으시면 안 돼요. 초상권 침해예요. 네.
입고 왔어. 이럴 건 뭐하러 이쁘게 입고 왔다. 어디가 지금 입고 있는 거야? 너 옆에 이제 파란 모자, 얘처럼 그냥 머리 안 감고 이거 혼자 쓰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자, 이거 한 바퀴 돌아가고 우리 버스는 시간 내야 되니까. 와, 나쁜 사람들이 말이야. 어? 진작 좀 뭐 가운데 자리에 좀, 가운데 좀 자리 좀 내달라니까. 예, 그 옆에 옷바닥 위로 올라가 버려. 그렇지, 그렇지. 야, 올라, 그렇지, 올라가 버려. 잘했어. 어? 그냥 그 옷바닥 그냥 막 만져. 그냥 나도 몰라, 이제. 어? 아, 수현아. 아,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날라댕겨. 너 이러다 바지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래. 야, 염색머리 어딨어? 어어, 아니야, 아니야. 어, 이런 거 하지 마. 이거 화보 촬영 같잖아. 이게 무슨 맥심 같잖아. 이거 빨리 나오라고. 기다려. 내가 이 친구 내가 반드시 빌려간다 내가. 넌 어차피 필요 없잖아. 어? 야야야 거기 그만 밀어봐. 야 그 옆에 오빠 죽겠어. 아이 그 남의 남친인데 일로와. 야 나 니네 다 떨어져 있고 이 아가씨들이 그냥. 어? 아니 여자친구는 여기 왜 날아가셨어요? 어, 빨리 올라와서 앉아. 남자분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좀 신경 좀 잘 좀 써요. 저 여자친구 키도 크고. 어 저러다 쓰러지겠어 쓰러지겠어. 아 나 이게 야 이게 진짜 이 아가씨 도대체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? 어 이 검정색 코트 야 이제 그만 버티고 좀 한 번만 나오면 안 되냐? 아니면 그 옆에 저 뒷발차기 하는 애 얘처럼 그냥 이러고 타 이러고 얼마나 잘 놀아 혼자 이게 무슨 당나귀인가 왜 뒷발차기를 이렇게 근데 출입금지 시켜버린다고? 어 이 노란머리 빨리 가서 수현이 챙기라고 엄마도 아우 답답해 죽겠네 진짜. 야 너 이 오빠랑 댕기지 마. 아 맞아 친구 없지 제발. 아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. 야 너 왜 친구가 없는 거야. 아 저 오빠 도움도 안 되는데 맨날. 어? 야 모르겠다 이제 그냥 다 떨어뜨려야지 일로와. 야 어이 비둘기랑 비둘기 친구 일로와. 야 거기 그냥 청소라 해 청소라. 아주 잘 됐어 아주 그냥. 어? 어차피 그 오빠들 너 안 잡아주잖아 저리 가. 어 거기 너 올라가도 그 오빠들 안 잡아준다고.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이렇게 따시면 하고 고생들 많이 됐거든요. 어,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아우 진짜 근데 오늘 너무 이쁘게 입고 왔다. 야, 이 정도면 그냥 어, 학생이 아니라 회사원 아니냐 회사원. 어? 자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. 우리 마무리 여기까지. 자 먼저 너는 그렇게 타면 집에 타면 목 같은 거 아니야? 목 들지? 어, 왜 그렇게 타는 거야? 어? 좀 나쁜 타. 아 웃긴 거는 남자들이 또 저렇게 안 탄다는 거예요. 남자들이 이때 완전히 완전 소녀야 소녀.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. 자 조금 더 빠르게. 너네 뭐 닌자 생각 뭐 약간 가래기 사이 얼굴 이러면 나와. 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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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짝짓기 아니야? 우리 노란머리 언니다 어떻게 되는지. 어? 노란머리 언니 어? 어? 잠깐만 갈 것 같은데? 어? 오 저 무슨 이너봉지야? 다리를 왜 그러고 있어? 오 배치기 잘 타시네. 아 남자끼리 뭐 하는 짓이야. 남자끼리 뭐 하는 짓이야. 보여주세요 긴 다리의 힘을. 보여주세요 긴 다리의 힘을. 아니 저기요? 여기 지금 밑으로 빠질 것 같은데? 저기요? 남자친구 노력이 많이 안 타보셨나 봐. 아, 이분들이 즐거우셔요. 야, 한 명은 살겠다고 의자에 올라가 있고 한 명은 즐거워하고 있고
혹시 밑에 카메라 들고 계신 분이 친구예요? 이거 꼭 페이스북에 올리세요. 네, 우리 친구분들 스타가 될 거예요. 어, 잘 타신다. 어, 얘네는 옵션이에요. 네. 얘네는 같이 올려주세요. 야, 불 꺼줄게. 야, 불 끄니까 안 보인다, 안 되니까. 야, 저 언니 기립했는데, 일어나서 찍는데, 얼굴을 찍으시면 안 돼요. 초상권 침해예요. 네. 야, 저거 봐. 저 카메라 찍는다니까 자세가 화려해지고 막. 아, 이 관종도 진짜. 자, 이렇게 만들어지려고. 잠깐 쉬세요. 자, 너네 남자들이 또 그렇게 안 탔잖아. 남자들 때 되게 막 연약한 척하고 막 그랬잖아. 너무한다, 진짜. 주말에 안 올 거지? 어, 재수없어. 아, 나 진짜 여자라도 있어야 좀 소개라도 해줄 텐데, 이거 여자도 없고, 진짜 그냥. 자, 요, 오호, 요, 요, 이 남자 누구야? 오호, 요. 야, 오늘 남자들 멋있는 애들 많네. 오호. 요, 이 생각, 어, 보기보다 되게 멋있는데? 어? 아니, 아니, 힘도 세 보이는데 도대체 왜 저러니까? 어? 자, 우리 여기, 우리 커플들, 우리 영아. 저 파라모자 엉아 하는 거 못 봤어? 아 그런 거 해줘야 되는데 아 그냥 계속 손만 잡고 있네. 아니 저런 거 안 될 텐데. 어이 거기 아가씨 거기 아니 아니 아 그 노동조 오빠 밀면 안 돼요. 어이 사람. 어? 아니 남자친구 뭐예요? 빨리 여자친구 말려야지. 이제 딴 남자한테 가잖아요. 아니 뭐 좀 알아서 좀 챙기지. 안 되겠어 우리 아가씨. 아가씨가 이거 반대쪽으로 건너오시네요. 왼쪽. 거기 가서 안 돼 봐라. 그래 이제 이러면 저쪽으로 나갈 거 아니야. 아 이제 해결했네. 그래 야 이제 이 어 그렇지. 야 이게 맞는 거지 이게. 어? 자 우리 여기 끝장에서 우리 수면바지 입고 있는 우리 두 분만 남았으나. 어 엉아 왜 우리 마사비 언니 또 갑자기 안 잡아줘요? 어? 아까 올라갔다가 혼났고.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야 불 꺼줄게. 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야 미친놈아. 아니 아가씨 어디서 저런 변태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? 아 나 이 둘 아니 야 얘네 또 왜 끈은 왜 들고 얘 이 사람들이 야 뭐야 니네는 끈 좋아하는 거야 지금? 야 여자친구가 남친을 때리는 걸 좋아하는구나. 아 오늘 취향 독특한 사람들 되게 많네. 어?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또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릴게요. 얘 앞만 봐도 얘 이상 얘 또지 얘 오호 요. 얘 진짜 자기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봐. 야 너 그냥 관종 같아 그냥. 어? 자 우리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. 우리 3초 쉴 거니까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주무르세요. 간단하게 스트레칭 조금만 할까요? 자, 저... 아 꼭 이렇게 어딜 가나 이렇게 시커먼 사람들이 꼭 하나씩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러고. 어? 아 이거 아가씨인 거 같은데 꼭 이렇게 시커멓게 타. 야 너 진짜 산에 너 도와댕기다 차에 치이겠어 치이겠어. 아니 뭐 이렇게 시커먼 거요.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네. 어? 어 여기 검은색 언니 어 여기 저기 쟤네 검정색 애들이랑 다 일행인가요? 아, 근데 왜 혼자 따라다녔어? 옆에 있는 총각이 혹시 마음에 드세요? 아니 왜 정색을 하고 그래요?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가씨가 그렇게 정색하면 이 옆에 총각이 너무 서글프. 민영장! 어 왠지 모르게 자꾸 끌리네? 어 저걸 설마 족발이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어? 어 죄송한데 그 친구 다리 좀 그만 놔주시면 안 돼요? 아니 그런 거 하지 말아봐요. 야, 지금 옆에 이쁜 아가씨들 되게 많잖아요. 이 바보 같은 사람 진짜. 아니 그걸 야 이제서야 그럼 어떻게 해줘? 아, 잠깐 기다려봐요. 아니 여기 이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? 어 잠깐만. 자 우리 남자친구 필요한 아가씨 계시면 떨어지세요. 뿅! 어? 남친 필요한 아가씨 떨어지세요. 뿅! 아, 뭐 일단 이 아가씨들은 힘이 겁나 세니까. 야 잠깐만. 아 나 이 멸치 같은 사람 또 저기 왜 올라? 야 내려와 엄마. 거기가 무슨 고소 뛰어내리려고 그래. 번지점프를 여기서 하려네. 어, 나 이 총각도 이상한데. 어? 자 몇 쪽 더 나와볼게요. 저기 우리 가죽 자켓 아가씨. 저기요. 이게 무슨 궁뎅이에 스프링을 달아놨나 이렇게 자꾸 통통 튀어. 어머? 이 아가씨 뭐하는 사람이야?
아, 좀 잠깐만 진정 좀 해봐요. 아니, 아직 몸풀기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. 자.